지키자! 여러분, 사흘 단골에서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조국은 그 당시 이사였습니다. 조국에게 사업은 조국 가족에게 사업은 돈 벌어 이사였습니다. 이거 법으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조국 법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걸로 아들딸에게 증여세 포탈하고 돈을 넘겨주려고 하는 게 조국 펀드입니다. 두 번째 조국 펀드가 투자한 회사 조국 펀드가 투자한 직후 지금까지 177번 관급공사 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정수석은 돈벌이 수사라는 조국 펀드 이걸 이제 와서 뭐 하라고 우리 속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세 번째가 부모의 탐욕으로 만든 아이의 가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건 다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당히 밝힐 것이지 청문회의 핑계만 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조국은 위험하고 위법적이고 위선적인 후보입니다. 이 조국 후보는 청문회장보다 검찰 수사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냥 검찰 수사 믿고 오셨습니다. 특검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조국 후보를 그들은 왜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할까요? 바로 조국 후보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법 장악 확실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권은 신분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위기의 정권을 잡고 나서 적폐청산만 외치다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마지막 선거법을 고쳐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국이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버렸습니다. 바로 쥐소미아 파란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쥐소미아가 뭐냐? 파란 정보공유협정. 그것은 한미동맹과 한미안보공조의 기본입니다. 결국 한미일의 안보공조가 아니라 북중러로 편입하겠다고 하는 이 정권의 안보에 우리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고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강한 실망이라고. 그리고 미국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 거짓말을 한다고. 여러분 안보에서도 거짓말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합시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귀의 경일기입니다. 답은 하나!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우파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폭망 경제도 폭망 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하나가 되어서 자유롭다는 황교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멈춰서 함께 합시다. 이 정권 끝장냅시다!
감사합니다.